초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물크림을 얼굴 전체에 펴바르는데요. 이걸 펴바르는 이유는 얼굴에 윤기와 광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베이스의 지속력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을 바른 다음에 베이스를 해주면 맨얼굴 같은 되게 투명한 느낌을 유지시켜줍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제형을 퍼프나 브러쉬에 고르게 묻힌 다음 V존 부위부터 고르게 펴발라줍니다. T존 부위로 올라오면서 이마선과 광대선까지 오면 나머지 잔여물로 연결해주면 아주 입체적인 피부 표현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컨실러를 퍼프에 고르게 묻힌 후 팔레트 위에서 양을 잘 조절해 준 다음에 V존 안쪽에 있는 잡티나 귀미 혹은 모공을 가릴 부위를 고르게 이렇게 펴발라주면서 코 주변이나 입가는 조금 살짝 문질러주면서 커버해주면 모공도 말끔히 커버가 됩니다. 다크의 경계선에 먼저 이렇게 라인을 그려준 후 아래 부분부터 펴주시고 나머지 잔여물로 다크서클을 커버해줍니다. 나머지 잔여물은 손에 이렇게 고르게 묻힌 후 주변을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매끈한 화사함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에 고르게 묻힌 후 이마 부위에 꺼진 부위에 이렇게 먼저 발라주시고 미간 사이 그리고 코끝 그리고 턱선 발라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미세한 펄감의 프로즌 컬러로 눈가에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주어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핀테이블 페이스트 펜을 퍼프에 고르게 펴발라준 후 머리 귀 뒤로 넘어가는 삼각지점부터 펴발라줘서 턱선 아래부터 일단 고르게 펴발라주시고 페이스라인을 따라서 연결해주시면 굉장히 입체적인 컨투어링이 완성됩니다.